산업선교는 우리 그 아마 RLS, RGS, RTS, RU 우리 렘넌트들 헌신예배로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나눠서 해주셨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기초를 놓을 단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춰야 할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도록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우리가 키울 때, 기초를 다져 놓아야 할그 시기. 어제도 우리 그 초신, 청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언약을 어떻게 그 시기에 맞춰서 넣어주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단지 교사들만 가져야 할 언약이 아니라 전 교회가 렘넌트를 놓고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맡고 있는 거, 내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하냐.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부 아이들, 그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은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이제 중고로 올라가면 의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러는지. 이거 설명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를 갈 때도 또 뭔가를 중요한 걸할 때도 이걸 왜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냥 해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지시를 하는 편이에요.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 처음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상황이 되면서 그 생각을 떠오르거든요. 아, 이래서 이 말했구나. 처음엔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적 흐름을 이해 못하면, 아, 왜 굳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야,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아, 이래서 학교 가라는 얘기구나. 이거 국어 다 외워. 그러면 왜 외워야 되는지 몰라요. 아, 괴로워 죽겠어. 이 국어 다는 왜 자꾸 외우라고 하냐. 근데 시간 지나면, 아, 이래서 외우라고 하겠구나. 그걸 의미는 나중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말씀 매일 들으라고 하는지, 왜 훈련 받으라고 하는지, 그 의미 설명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가라면 가. 우리 군대입니까? 까면 까고. 막 그런 식이라 거의 약간은 압력을 푸시를 해서 애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라. 그럼 나중에 뭐라면 나중에 알아. 그리고 나중에 못 알아듣고 중간에 무너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설명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와 렘넌트가 회복할 거, 예를 들면 성삼위 하나님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걸 이해를 안 해줘 버리면 애들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또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또 뭐지? 이게 의미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막 헷갈려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죠. 설명을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그왜 출애굽 이후에 로마복음화 이후에 어떤 그 시대가 바뀐 이후에 왜 교회는, 기독교는 제 역할을 못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무너진 건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 설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고, 막 전도도 많이 된것 같고 한데, 여전히 재앙은 가득하잖아요. 그럼 뭐 교회가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렇게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또왜 했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의미라는 단어가 이번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핵심입니다. 핵심은 그 주인을 바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과 세상을 죽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죽이고 모든 현장을 죽이고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그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 많이 쓰죠. 이게 사실은 코람데오란 게 하나님 앞에서란다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응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 흩어진 제자입니다. 흩어진 제자는 지금 계속 지난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다락방 시작에서부터 나왔는데 참 제자입니다. 그죠? 다락방의 목표 참 제자, 팀 사역도 결국 참 제자. 근데 이 참 제자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핍박의 때가 참 제자 찾는 절호의 찬스다. 환난의 때가 참 제자 찾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핍박의 시기를 맞이한 것은 엄밀하게 하면 참 제자를 찾는 시기다. 그래서 아까 얘기잖아요. 선교사님들 함께 다 나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들이 진짜 참 제자. 예. 그동안 뭐 중국에서 뭐 좀 그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로울 때 막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다면, 그때는 그 좋은 환경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잠시 쓰임, 그러니까 세상에는 잠시 쓰임 받는 사람, 조금 좀 쓰임 받다 사라지는 사람,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 환난 중에도 계속 선교사님들과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는 사람들 있다면 참 제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 중국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지금도요 제주도로는 이렇게 좀 올 수 있대요. 제주도를 이렇게 뭐 잠깐, 특히 개인적으로 단체 여행은 안 되는데, 그 제자들이요 제주도 와가지고 훈련 받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름 그 사람들 경제적 다 여유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 훈련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제자는 다르다, 네, 그런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 1천만 제자 중에 한국은 40만, 미국은 100만, 중국은 300만 제자. 어느 정도의 수치를 놓고, 이건 뭐냐면 그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 방향을 놓고 도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때 못하더라도 우리 때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이거를 전달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도록.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천안에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천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우리도 천안에서요 정말 뭐 우리가 한 1,000명의 제자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도전하고, 만 명의 제자 이렇게 도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면 될까죠? 천안 5천 제자. 예, 그러면 우리가 천안은 5천 제자라는 타이틀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제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략 알겠죠? 이게 좀 핵심부터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